나 너 왜 키스하고 싶은데? 저는 가까이서 해야 되는 대화 있잖아. 핸드폰을 뭔가 같이 봐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옆자리로 가면서 다들 고단수야. 사는 게이 박세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게이 두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게이 욱입니다. 현명한 건 거부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호모섹슈얼 김태라예요. 네. 연애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실무에서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애 성향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탑입니다. 오 예스. 왜? 근데 이런 반응이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차려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댓글로 그런 게 많이 하는 거 진짜 탑 맞냐? 네. 당연히 탑 맞죠. 사실 바통 같아 보인다, 탑탑하고 인다가 이미 갔죠. 그래. 전 걸스온 탑이야. 저는 성향은 올인데 연애 성향도 좀 비슷한 게 사람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너무 귀여우면 귀여워서 좋고 너무 날 안아줄 것 같은 사람이면 안아줄 것 같은 사람이라서 좋은 건 있어요. 안아줘 지라야. 성적인 성향은 노코멘트고 연애 스타일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좀 츤데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봤을 때 아시다시피 bottom as fuck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연애를 할 때 되게 엄마처럼 이렇게 잘해줘. 약간 감사 우리한테 약간 우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좀 최고의 표 내가 했던 것도 괜찮고 내가 받아본 것도 괜찮고 프로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프로필 받아봤어. 나 그냥 바로 직진으로 그냥 사귀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눈치 보다가 플러팅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확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플로 주로 맞아, 만나잖아요. 맞아, 맞아. 자만추가 아니잖아. 자만추면 플러팅을 해가지고 막 관심 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딱히 안 하는 건 있죠. 게이 바 같은 데 있잖아. 술집에서 그냥 술먹다 만난 거지. 근데 게이 클럽이나 게이 바를 가도 애초에 게이들은 플러팅을 잘 안 하지 않아? 봐요. 이게 맞아. 상상이랑 다른 거예요. 게이 클럽 가잖아요. 다들 이러고 놀아요. 다들 약간 제 걸그룹 노래 나와가지고 이거 내 노래라면서 네가 뭔데 뺐냐면서. 근데 제가 받았던 최고의 플러팅은 그래도 약간 그거 있어요. 약간 항상 저한테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 어느 날에 저한테 너 되게 맛있게 생겼다. 다정직스럽다고 퍽업을 하다가 퍽업을 퍽업을 그게 뭐 저에 있어서는 뭐 업계 최고 포상이죠 뭐. 업계 최고. 저는 한 번은 진짜 그냥 가볍게 처음 만났는데 나 혼자 살고 잘 취해 장난식으로 이제 플러팅이다 니 술에 취해. 주로 제가 하는 플러팅이기도 한데 약간 굳이 이렇게 공간에 다 있는 상태인데 마음에 들면 약간 이렇게 대고 있는 사람도 되고 있는 약간 이렇게 플러팅도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당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마음이 있나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게 헷갈리게 그치. 아 맞아. 아 저도 술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은근히 자만추를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 사람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약간 저는 이런 경우 좀 있었었어요. 저는 약간 이제 앉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좀 더 나한테 과일을 좀 더 챙겨준다든지 제 술을 막 대신해서 마셔준다든지 약간 그런 마시라고 또 주고 그러지 그럼. 맞아 맞아. 뱀! 뱀! 우리 다 물어가네요 막! 나 세 번째 수진 줄 알았어 뭐야. 난 일단은 1번은 나가리. 너무 미남 싫어. 잘생긴 건 안 좋아가지고. 난 미남 싫어해. 저는 약간 어린스럽고 다정한 듬직한 사람이 좋아. 저는 3번 눈웃음이 예쁜 귀여운 사람. 혀 내밀어야 돼. 제가 원래부터 3번이 좋은데 요새 좀 이렇게 보살핌 받고 싶어가지고 4번에 줬어요. 또 엄마 같은 보살핌은 어때요? 아빠 같은 보살핌이 좋아요. 저도 눈웃음이 예쁜 귀여운 사람. 꽃미남이나 섹시한 플러팅 천재는 싫어요? 플러팅 천재는 나한테만 안 만들었지 않냐. 맞아 그래. 걸레 같은 거. 다 남자 찔릴 거 아니야. 도도한 건 싫어. 내가 도도하니까. 되게 관심 없는 척 하다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관심을 보이거나 저한테 네, 그런 신데레? 저 좀 듬직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포근하게 내가 안길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다. 좀 다정하고 잘 웃는 사람. 저는 좀 약간 저한테 기대면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약간 반전 매력 있잖아요. 제가 약간 엄마처럼 그랬어 내 새끼 약간 이러다가 어느 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어깨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우는 거야. 그런 남자가 좋아. 귀엽겠다.
밤에요. 밤에. 낮에. 낮에. 그래. 밤에. 아, 뭘 입고 있어? 벗어야 돼. 아, 아니? 어, 아, 아무것도 입고 실내기도 걸터면 안 돼요. 근데 지방을 입고 있으면? 지방이요? No, thank you. 저는 약간 공대생 같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 셔츠 단정하게. 다정한 사람이니까 댄디하게 딱 정. 저 약간 옷도 못 입는 사람 좋아요. 약간 안꾸는 너드 느낌. 꾸안 꾸. 좀 포멀하게 입는데 그래도 색깔에 대해서 잘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귀여운 약간 후드티라든지 약간 그런 귀여워. 것들. 섹스. 누구야? 그거밖에 없구나. 일단 알아가야 되니까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그러죠. 아, 저 카페 가야죠. 카페 가서 얘기 진득하게 하고. 그냥 술 간단하게 술 마시고. 섹스요. 그냥 카페에서 만났는데. 보드 게임 카페? 그 룸이구나. 룸카페, 룸카페. 룸카페, 오케이. 어, 룸카페 좋다. 좋아, 좋아. 저는 뭐 제가 유리한 게임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유리한 게임. 어, 저도 제가 유리한 게임 할래요. 저도 제가 유리한 게임. 다시 말할게요. 스쿠금 생각하고 싶어요. 왜? 왜 정말 왜 이렇게 다들 얌전 떠는 거야? 아니 젠가를 안 하고 내가 하면 되니까. 뽀뽀 누가 해요? 뽀뽀 먼저. 저는 뽀뽀 먼저. 키스 안 좋아해서. 저도 뽀뽀 먼저. 저는 키스 바로. 근데 뽀뽀하는 거에 대한 심리를 잘 모르겠던데 뽀뽀 왜 굳이 하는지? 첫 만났는데 살짝 뽀뽀로 캐주얼하게 시작하고 싶어. 저는 상대방이 유도. 저도 유도. 저 내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먼저. 진지적이야. 진지적 성이다. 진지적인 남자. 키스 가능. 설렌다 설렌다. 아니 입꼬리가 계속 내려가질 않네. 아 그러니까 편집할 때는 그러시겠다. 허벅지에 손 올려가지고 미안해요. 이래가지고 아까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요? 키스하고 싶은데. 저는 취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여우다 여우다. 저는 입술 빤히 봐요. 그 오디오를 비교해. 맞아. 그럼 누구가 한 명이 하게 돼 있어. 저는 가까이서 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 핸드폰을 뭔가 같이 봐야 된다거나 이렇게 그냥 옆자리로 가면서 다들 고단수야. 선배님들. 끝까지 가야지. 이거 시작했는데. 이거 맞아 근데. 그래.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지. 전 부끄럽진 않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부끄러워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형은 알겠는데 아, 심리가 궁금해요. 왜요? 가끔은 발칙해도. 거로 인해서 약간 애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타 보이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 얘기해. 근데 저는 고백을 안 하고 일단 그냥 계속 쭉 만나다가 DTR이라고 하거든요? Defined Relationship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하는 사이야? 이걸 물어보고 확실하게 남자친구랑 사이는 봤지만 따로 고백은 안 해요. 뭐 자연스럽게 좀 하다가. 저는 고백을 하는 편. 아, 키스는 유도하는데 고백은 해요? 안 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저도 각이 설고 마음이 들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백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저는 했어 이미 난 침대에 얘랑 같이 누워있어 좀 잘한 것 같아 오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지시 옆에서 이렇게 끝나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고정 그러니까 앞에서 어플 지운 것도 있잖아요? 맞아 나 어플 지울게 어플 지울게 우리 어플 지울까? 이 의미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서로만 집중하자 이런 거니까 아 이게 지금 애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애인이 있으셔? 예전에 제가 했던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화장실에 포스트잇을 거울 보는 얼굴 앞에 그 붙여놨어요 거울에 붙여놓고 나랑 하길래 붙여놓고 제가 화장실 갈 때 이제 여는 거죠 뭘 너무 드라마 같다 로맨틱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파티룸 좀 잡고서 좀 분위기 있게 그냥 이제 술 좀 맛있는 술로 해가지고 먹다가 이제 옆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에다가 사실 장미 준비해놓고서 이런 게 고백했거든요 게이 세상에도 이런 낭만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너 되게 막 만났구나 나랑 사귀자
저는 약간 앙큼한 폭스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커튼 다 쳐놓고 베란다 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햇빛 싹 받으면서 하고 싶다. 아~ 약간 야외. 아~ 야외까지는 이제 반야외. 반야외. 베란다 플레이. 약간 그 햇빛에 비춰진 나의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랑 여기 저 꼭지에 틴트도 바르고 해가지고. 취미가 나, 취미가 나. 어, 안 묻어요? 이렇게 티셔츠에? 한 번은 이게 빨더니, 어, 너 여기서 딸기 맛이 난다고. 너무 맛있다고. 딸기 왜냐고. 앙큼한 폭스처럼. 장소가 어디든 그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 성욕이. 그럴 때 뭔가 그냥 은근하게 만지는 거 좋은 것 같아. 파워플레이 해보자고 할 것 같아요. 공석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단계가 다 있으니까. 맞아, 약간 맞아, 맞아. 우리 소프트하게 한번 해볼까? 이 자국이나 흔적 남긴 거 좋아해가지고. 아~ 키키. 예, 키스마크라든지 그런 것들. 소유하고 싶구나. 아, 맞아. 내 거. 그런 게 강해.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